진짜 한경 나왔어. 이거 뭐예요? 이거 써야 돼요? 세상 어색한 어색한 미라입니다. 네.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세상에 지금 이 순간 제 인생 중에 제일 어려운 순간. 자 일단 인사부터. 아직 오늘의 컨셉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느릿느릿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끝까지 재밌게 시청 감사합니다. 예. 방금 완전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이 이렇게 셋이 모인 건 또 어떻게 셋이 모이게 됐어요? 모르겠어. I don't know. 네, 와. 이거는 정말 100% 그냥 뽑기로 진행이 된 거죠. 좀 웃긴가요? 예. Yes. 자, 그래도 재민이는 더진 형이랑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활동 안 했나? 그래서 오늘 컨셉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Yes. 저와 참 잘 맞는 컨셉이에요. 자, 그럼 한번 바로 네. 바로 점을 한번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연을 이제 We all make choices, but that was a choice. 한번 둘이 뽑아주세요. 샤오진 형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어 뽑아게요. 그 다음 거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지금까지 이해 안 갔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We stepping out, Sydney's tell us why. Jeez, oh jeez. Resonance 앨범에 최애 포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번째. 뽑았어요 이미 뽑았어요 지금 배송 중이에요. 지금 배송 중인 배송 중입니다. 앨범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최애 포커가 있을 거예요. 최애 나왔어요. 포커 뽑으셨습니다. 나왔다. 자, 두 번째 또 나왔네. 아, 이거 누락됐어요. 누락됐어요. 포카가 누락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SM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입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잠깐.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 교과 좀 아,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속 뽑다 보면 통장 잔고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인이 가장 해줘. 미안해요, 오늘. 아니요. 바이바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요? Choices.